아, 오늘 비키가 놀러오라고 했는데 뭐 또 산 거 자랑하겠지 뭐? 자랑 들어주러 가야겠다. 헷! 비키야, 오늘 또 쇼핑 갈래? 좋지요.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사자. 뭐 갖고 싶어? 말만 해. 엄마, 나 이 말랑이랑 그다음에 신상 포도송이 말랑이랑 새학기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학교에서 다 주니까 뭐 별로 필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새학기인데야 우리 딸 더 돋보여야지. 아, 엄청 잘 나오는 샤프가 있거든? 그거 부탁하고 신상으로. 신상? 엄청 잘 나오는 거? 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다이어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 새학기니까 계획적으로 하려면은 다이어리가 꼭 있어야 돼.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오마이비키 스티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스티커 여기저기 많이 붙이고 놀아서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이참에 한 스티커 같은 거는 10개씩 사놓자. 그거 좋아. 안녕하세요, 뿌. 어, 갈래 왔니? 네, 안녕하세요, 헷. 그래, 너네 이제 재밌게 놀아라, 응? 네, 헷. 너 정말 부자라서 다르다. 뭐가? 너 정말 신상은 다 갖고 있네. 어, 엄마가 이것도 사주고 이번에는 또 신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기본이지. 우와, 부럽다. 아, 재미없어. 헛, 버리다니. 너 뭐 좀 먹을래? 나 이마트 가서 돈 펑펑 쓰고 왔더니 집에 먹을 게 많아서. 아, 나야 좋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키티 마시멜로 사왔는데 너 먹어볼래? 오, 키티 마시멜로? 너무 신나겠다. 좋아, 뿌. 야, 너 우리 집에서 그렇게 뿌 쓰지 마. 헷. 우리 집에서 뿌 금지야, 알겠어? 응, 알겠어, 헷. 와, 진짜 이거 느낌 좋겠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나는 그냥 너가 버린 건 줄 알고. 이 집에 있는 건 전부 내 거야, 내 거라고! 감히 너가 만져? 내 말랑이를? 미안해, 나는 정말. 조용히 해! 다음부턴 내 허락 받고 만져.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거니까, 알겠어? 헷, 진짜 뭐? 뿌를 하지 말라고? 뿌는 내 트레이드마크인데 뿌뿌 헷! 헷! 뿌뿌 헷! 나도 재벌집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난 저렇게 나쁘게 안 굴 텐데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뿌뿌뿌 헷! 아, 저리 가! 저리 가요! 저리 가! 이제 좀 일어나지? 응? 얼마나 자는 거야? 어? 오비키네 아줌마? 어머, 얘 좀 봐. 엄마한테 아줌마가 뭐야? 엄마라고 해! 그래, 엄마. 그리고 오비키네가 뭐야? 아무리 쌍둥이라지만 언니는 언니지. 오비키가 쌍둥이 언니라고? 하루 종일 자다니 일어났어? 어, 오비키다! 동생아, 아무리 동시에 태어났어도 언니라고는 해주라. 언니? 헷! 뭐냐? 내가 재벌집 막내딸이 됐다고? 아, 엄마, 내일 우리 시험 맞대. 아우, 진짜 내일 시험인데 이제 알면 어떡해.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아, 잘 보고 올게. 큰 소리는? 이번에도 또 20점 맞아오기만 해봐. 진짜 엄마 창피해가지고 선생님 얼굴도 못 보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갈래도 내일 시험 잘 보고 와라. 네. 언니 동생 없이, 응? 명철하고 시험 잘 보는 아한테 내가 네 자리 줄락한다, 알겠나? 엄마! 시끄럽다! 내일 결과로 가져와라잉.
아, 엄마! 엄마! 야, 너 내일 시험 잘 볼 거냐? 글쎄. 잘 보지 마라, 어? 그래도 내가 첫째인데 물려받는 그림이 더 낫지 않겠냐? 내가 받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뿌! 뭐? 오냐오냐 해주니까 너 많이 컸다? 난 내일 시험 공부하러 가야지! 저게 진짜... 자, 조용 조용! 오늘 시험이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 다 발산하는 시간 되도록! 네! 노력? 시험 하나 잘 본다고 뭐? 후계자 쓴 게? 엄마는 경영이 무슨 머리로만 되는 줄 아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 시험만 잘 보면 재벌가의 주인이 되는 거야. 게다가 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뿌! 자, 받고 뒤로 돌리자. 알 리가 없잖아. 어? 이 시험지는? 갈래야, 이번 시험 조금만 더 잘 봤으면 100점 맞을 뻔했다. 한 문제 틀려서 98점 받았네? 98점이요? 아, 아쉽네요. 지금 받은 시험 문제랑 똑같다! 내가 틀린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어! 2번. 한번 풀었던 문제라 엄청 빨리 풀 수 있군! 아, 2번?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3번.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1번. 귀여비키. 뭐? 또 20점을 맞았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야, 너 진짜 네 동생 반만 따라가 봐. 동생은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턱턱 가지고 오는데, 어? 너는 이거밖에 못해? 엄마가 그냥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갈래 고생했다. 괜히 네 언니 때문에 혼나네? 아닙니다. 갈래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드레스랑 왕관? 좋죠! 자자자, 다 가져라. 우와, 너무 좋아요! 뿌뿌! 양갈래, 갑자기 엄마한테 이쁨 받고 얄미워 죽겠네? 엄마 너무 좋아요! 뿌뿌! 저한테 잘 어울려요! 헷! 오늘도 신나게 재벌집 막내딸로 살기! 대! 성공! 뿌뿌뿌뿌뿌뿌!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한테 드레스 좀 받았다고 아주 신났나 본데 내가 저 행복 끊어놓고 말겠어.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서